카페 16주년 기념을 해서 이벤트도 하고 있고, 회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도구, 소품, 액세서리,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, 이건 지금 뭐냐면, 태그와인더라는 뭐 영어로 그렇게 쓰는데, 조율할 때 줄관계를 요 도구를 쓰면 상당히 편하죠. 20년 됐습니다, 사용한 지가. 선물 받은 건데, 이렇게 잡아가지고, 이런 식으로 돌려. 근데, 시중에서 파는 거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. 가까이 보시면 얼마나 이걸 야무지게 잘 만들었는지, 대를 물리셔도 될 만큼, 저한테는 귀한 선물입니다. 이 선물을 누가 해줬냐면, 창원에 악기점, 개나리 악기점이라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주 규모가 큰 악기점입니다.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뭐 어마어마했죠. 매출도 그렇고 규모도 뭐 전국에서 내놓을 만큼 큰 매장을 갖고 있는 악기점인데, 좀 안타깝게도 요즘 온라인 판매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가게도 조금 줄였더라고요, 보니까. 거기에 이제 그 한쪽 코너에 수리만 맡아서 지금 30년째 같이 공생을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악기점 사장님하고 악기 수리하는 송교술 씨라고 아주 장인입니다. 손재주가 엄청 좋아서 웬만한 수리를 거기서 다 하는데, 근데 그분이 일부러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줬는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이 태그와인더를. 이게 이제 시중에서 파는 그뭐 플라스틱으로 얇아진 이런 제품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죠. 사용을 해보면 아주 뭐 너무 편합니다. 편하고. 너무 잘 쓰고 있죠. 기타 다음으로 보물처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태그와인더입니다. 이 제품은 제품이 아니잖아요. 제품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, 말로 들어 수공으로 직접 제작을 해서 선물 받은 거라서. 오늘은 태그와인더 좀 괜찮은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이게 필요합니다, 사실은. 일일이 손으로 계속 풀었다 감았다 하면 손에 무리도 좀 가고, 속도도 좀 느려서 답답하죠. 태그와인더가 있으면 훨씬 더 빠른데, 최근에 국산은 아닙니다만 아주 야물고 잘 만들었네요, 보니까. 이게 또 중국 제품이겠죠. 사가지고 한번. 요거는 이제 전동 드라이버 꽂아서 쓸수 있는 그런 거고, 요거를 이제 요거처럼 수제로 만든 것처럼 잘 만들었어요, 아주. 여기에 좀 육각 맞나? 육각. 딱 꽂아가지고, 하면 딱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쓰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편해서 가격도 저렴하죠. 8,000원이면 아주 저렴하죠. 이렇게 해서. 아무래도 뭐 제가 생각했던 나무하고 좀 차원이 다르지만, 손으로 해도 되고, 보시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하면 이제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아주 작고 불편해요. 써보니까 1, 2천원짜리인데 못 쓰겠더라고, 솔직히.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8,000원대인데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요걸 한번 소개해 드려 보는데,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제가 전동 드라이버 작은 거를 하나 샀습니다. 이게 저 광고를 보니까 딱요 제품에 보스, 보스죠? 보쉬라고 그러나? 보쉬 제품 중에 제일 작은 미니 전동 드라이버 충전식인데, 야물고 또 배터리 건전지가 완전히 이제 소모가 다 돼서 교체해야 될때 타사 제품은 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보쉬 이 제품은 얼마든지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제품이니까 가급적이면 보쉬 이런 저 브랜드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가격이 엄청 싸합니다. 사실
3만 8천 원인가? 3만 4천 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밖에 안 줬어요. 상당히 평상시에는 이제 앞에 드라이버 여러 가지 팁이 있죠. 피스고 꽂아가지고 쓰시면 되고 불도 들어오고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 앞에 꽂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자석으로 딱 돼서 네. 반대로 돌려 풀을 일단 또 반대로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번 써볼게요. 잘 보이시려나요? 자, 감고 요 버튼 가지고 이제 풀 때는 그래서 지금 조이는 거죠? 아, 푸는 거네. 그다음에 다시 버튼을 바꾸고 요 밑에 있죠. 요 밑에 있는 거를 네, 조심하셔야 될 건 이게 너무 많이 감으면 줄이 끊어지거나 터지니까 조심해서 살살 버튼을 살살 돌리면서 이렇게 하세요. 풀어볼 때 감을 때 줄을 오른손을 튕기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좀 잘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. 손으로 계속 감아 감는 거 하고 저처럼 또 이런 뭐 손 도구가 있다 해도 아무래도 전동 드라이버 있을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소개해 봅니다. 필드 와인더 하나씩 장만하시고 이건 전동 드라이버는 집에서 뭐 소형 DIY 할 때 뭐 목조나 아니면 이런 요 앞에 팁을 꽂아가지고서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니까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. 3만원대고 페그와인더는 8천원이에요. 지금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페그와인더는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편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소개해드려 봅니다.